될지 이덕주 안쪽 패스 원터치 주고받습니다. 패스가 끊겼습니다. 김수훈입니다. 공격 수자 3명, 수비 수자 4명입니다. 오른쪽 공간 안쪽 패스 이번엔 이덕주가 끊어냈습니다. 김민정에게 압박 가져가는 세종. 자, 김민정 선수가 강한 전방 압박. 이덕주 쪽 오른쪽 손하연. 자, 두 명의 선수 붙었는데요. 가운데로 자 패스가 자 연결이 됐습니다. 가운데 한 명 채쳐내고 원투 패스 그대로 때립니다. 왼쪽 벗어납니다. 이덕주 김도현 왼발 전방 때려줍니다. 선수연의 클리어. 자, 공이 그대로 흘렀습니다. 김소훈입니다. 김소훈 안쪽에 선수들이 있고요. 그대로 낮게 이덕주의 발에 걸립니다. 다시 한번 전방 압박 시도하는 세종. 반칙 나오지 않았고요. 이세은 한 명 채쳐내고 가운데로 연결. 소나의 빙글 돌면서 오른쪽 크게 전환합니다. 조민아가 침착하게 잡아내면서 진행이 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압박, 강태경의 압박. 자, 지난 시즌 세종에서 건너온 최유리 득점에 성공을 했고요. 최유정의 패스는 짧았습니다. 선수가 뛰어갑니다. 자, 정말 높은 위치까지 최유리. 가운데 먼저 잘라내고 있는 선수연. 이덕주 바깥발로 돌려줍니다. 광민정이 일단은 막아냈습니다. 오연희의 태클. 깔끔한 태클을 보여준 오연희. 이덕주 가운데로 전진 패스. 최우정이 버텨내면서 일단 공을 살려냅니다. 자, 선수연이 발로 길게 광민영을 넘어갔고요. 내넴 공을 탈취합니다. 두 명 사이 빠져나옵니다. 자, 광민영 선수가 거의 정체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 시간은 1분. 이덕주가 길게 오연이 트래핑 이후 띄워줍니다. 광민영 앞쪽 침투. 자, 이덕주와 강태경. 강태경! 강태경! 하하! 왼쪽 벗어납니다. 장슬기. 자, 높은 위치에 세종의 선수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아, 지금 연결이 됐어요. 뒷발 흘러갑니다. 이세은. 이세은 앞쪽 최유리. 자, 심서연이 강하게 붙이는데 뒤쪽. 자, 세종이 압박이 거세기 때문에 인천의 장점인 빌드업이 나오지 않고 있고 이번에도 골킥 실수가 나오면서 공격권은 세종이 가져갑니다. 노진영 원터치 돌려줍니다. 이영주 넘어지면서 잡아냈고. 자, 노진영 먼 거리인데요. 오른쪽 공간이 비었습니다. 김성미 쫓아갑니다. 김다경 쪽 이덕주의 클리어. 가운데 다시 한번 잘립니다. 노진영이 빙글 돌면서 오른쪽 헤더 돌려줍니다. 노진영 선수가 발을 쭉 뻗으면서 공격권 살려줍니다. 김성미 앞쪽 공간 패스 속도 경쟁. 아, 지금은 패스 실수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공을 따내는 세종. 김성미 돌려줍니다. 내넴. 자, 두 명의 선수 앞쪽으로. 어우, 이번에는 강한 태클 반칙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유리가 던동작 이후에 앞쪽 공간 다시 한번 전방으로 찔러줍니다. 골대를 넘어가면서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자, 등짐에서 빠져나오는 안세희. 가운데 노진영. 자, 임선주 선수가 끌고 올라오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소훈의 압박. 자, 뒤쪽. 아, 지금은 김소훈이 쫓아갑니다. 김소훈입니다. 공격수차 반대편에 윤다경. 윤다경. 자, 윤다경 박살 쪽. 아하! 윤다경이 넘어집니다. 자, 지금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자, 지금 돌려주는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는데 일단 내넴이 끊어냈습니다. 내넴 등짐에서 이영주. 자, 계속해서 압박을 시도하고 있는 세종. 턴 교체로 갑작스럽게 들어온 김정미 선수. 자, 이번에 뺏어냈어요. 자, 연결이 되나요? 김정미의 선방. 김정미가 좋은 판단을 보여줍니다. 자, 선수들이 정말 많이 힘들 텐데 전방에서 끊임없이 압박을 가져가고 있는 세종입니다. 최오리 버텨내는 과정 반칙이 나왔습니다. 오른쪽으로 내넴에게. 내넴 가슴 떨구는데요. 하은혜 잡고
자 지금 조민아 선수의 터치가 부족했고 조민아 선수가 끝까지 쫓아갑니다. 앞쪽 연결 원터치 돌려줍니다. 김수훈 이세은이 먼저 탈취합니다. 윤다경이 끝까지 쫓아갔는데 급할 것이 없는 인천. 전방 최유리 심서연이 잡아냈습니다.